어디? 아 높다 높아 높아 높아! 야 셋셀 동안 다시 없도록 해라. 네 맞겠다. 내시들은 별난이 있을 시에 주상 전화를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시켜드려야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업고 업혀서 피신 훈련을 실시한다. 자. 맥주야. 아 맛있어 맛있어. 그나마 우리 둘만 걸? 그런데 가벼운 사람이 없네. 돌아올 것은 이 모퉁이를 돌아서 의금부를 해서 이쪽으로 오면 된다. 야 멀다. 와 진짜 엄청 잘 가네. 야 들어왔어. 어서 빨리 된 걸음으로. 한번 올려봐. 유독 무슨 업어치기 하는 것 같아. 지금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유배 때 장동민 쌀까마 올 때 안 했었어요. 못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시청자 게시판에 저희는 선배라서 그거를 이제 권리처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하시는데 제가 없는데 업으려면 사람이 팔이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뒤까지 안 가거든요. 한 요 정도까지 가는데 좀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나 높이게. 야 빨리 여기 서봐라. 됐어 됐어. 아유. 하나 둘 셋. 더 올려. 오케이. 오케이. 안 힘들어? 예. 아, 무거? 오케이. 아 뒤에서. 우와. 뒤에서 사장 따라하는 거 같아. 할만. 어 야 너 잘한다. 일단 약전 씨. 이래서 어디 주상 전화를 신속하게 피신시킬 수 있겠냐? 빨리. 빨리. 올라가 하나 둘. 정말. 좋아 지금 딱 좋아. 너 내려가면 죽여버릴 거야. 어 다리 오므려. 그렇지. 그렇지. 오. 으쌰! 올라 하나 둘 셋.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무 미안. 아 지금 욕하신 거 처음 봤어 진짜.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한 거 아니야. 이 프로가 나를 많이 변하게 했어. 이수 형 완전 14년인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 봤어. 와 여기 온 거 같아. 주상 전하 내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주상 전하 내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오 온다. 주상 전하. 이 100kg 정도의 남자를 업은 것도 처음이고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하게 되던데요. 그게 또 넷이라서 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거는 형이라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고 선배라서 오히려 또 모범을 보여야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더. 그렇지 하나 둘 셋 더. 그렇지 그렇지. 가장 안정적인 자세 다른 걸음으로 된 걸음으로 빨리 주상 전화를 피신시켜야 돼. 다 간다. 나가자. 네, 씨. 뭐야. 좋아, 조금만 더 올라가. 하나, 둘, 셋. 아, 무겁다. 내가 그렇게 한 번 하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자, 빨리 힘을 내봐라. 좀 멀었어요. 너무 좀 큰 범위를 돌았어야 됐는데, 남유석 선배님이 100kg를 업고, 그 하시는 모습에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미치겠다. 미치겠다. 저기 앉으세요. 여기 분 저기 앉으세요. 콧물을 많이 구워요? 콧물 아! 아니 거짓말하고 아까
위액이 올라왔다니까 위액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 주상도 자기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 허수아비를 메고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사람을 업고 산에 올라가는 훈련도 했다고 하더라고. 다음 훈련하러 이동하실까요? 뭐 이동 돼요? 뭐 이동을 해요? 미리 알고 이동하면 안 돼요? 유상무네 씨는 뭐예요? 이런 거 안 하고? 아니 그것만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 프로는 그게 있어. 나 힘든 건 좋은데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게 위안이 돼. 그치. 아니 그게 진짜 그건 물어보지. 유상무랑 그쪽도 아주 좋은 건 아니죠. 네. 고마워. 김겨. 전하, 다 왔습니다. 이 못난 놈. 예, 전하. 썩 꺼지거라. 못생기고 더러운 놈. 아주 못 배워먹은 놈. 못생기고 더러운 놈. 주상 전하, 병조판서 아래 없길. 군호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군호가 뭐예요? 통행금지 시간에 수상한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사용된 암구 같은 거. 아, 암구. 왕의 아내가 달린 1급 보안사항이었던 군호. 주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로 정했다.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대신들 얘기를 해보시오. 전하가 동민은 어떠신지. 야, 다 같이 엎드려 뻗지시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엎드려 뻗쳐. 전하. 예, 전하. 알겠습니다. 너도 엎드려 뻗쳐. 아이고. 첫째로 딱 든 생각이, 아, 이 만남에서 내가 지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길을 단단하게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아들 기상. 아이고. 이렇게 나란 일이 잘 돌아가니, 아, 백성들이 행복해 할 것이오. 저 생긴 거 봐라, 생긴 거. 어휴, 저렇게 못생기고 벌레 같은 벌레로 하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자, 이제 뭐 다 끝났나? 전하, 각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를 보실 차례이옵니다. 상소? 아우, 뭐 많어. 아유. 하. 변방에 흉노들이 쳐들어와 백성을 위협한다는 상소문에서부터 좀도둑의 무리들이 하늘같으신 전하의 인덕을 쳐버리고 천상을 어지럽힘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금을 듣건대 전하께서는 여색을 경계하는 말을 즐겨 듣지 않으신다 하니 성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행동을 경계하며 왕의 절대 권력을 막기 위한 사대부들의 상소문까지. 신이 엎드려 전대의 사례를 보건대 오늘의 대궐 안에도 늙은 요첩들이 있어 급히 깊이 근심하는 바와 같이. 놀러와. 네, 전하. 전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너무 안 되겠습니다. 전하. 놀러와. 예, 전하. 네가 이놈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게다. 자, 우세는 이런 걸 개발해서 글이 한 보일 때는 잘 읽을 수 있게 자, 이런 거를 발명하도록 하라. 하, 진짜 웃지도 않았어요, 그때 주변이. 그래서 좀 아, 짜증나고 좀 모욕스러웠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 그래. 이는 병든 돼지 같은 황간이나 요첩들이 날뛰는 것이라며 걱정으로 끝나고 말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최측근인 내시,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이들의 상소문은 끊이지 않았었다. 전하, 왕을 보필하고 신부름을 하는 것이 내시의 임무인데 이를 넘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선의 태도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군사 150만을 내서
이 상선의 집안 식구 모두를 잡아 끌고 오고 군역에 처하고 유배를 보내고 노비 생활을 하게 하고 소 도축을 하게 하고 밥 짓고 빨래하게 하고 물 길러오라고 시켜. 알았어? 정말 한 번만 걷어주시옵소서 전하! 소신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까 전하? 그래, 주의하도록 하시오. 서쪽의 흉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문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우 뭐 많어. 다음 거 해봐. 올리겠습니다 전하. 절식하는 백성들에게. 다음 상소문입니다 전하. 아 참 엄청 깁니다 전하. 비답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음 상소문입니다 전하. 아우 옛날 왕들이 편두통이 심하다는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왕은 도대체 어디 가서 그거를 스트레스를 풀고 이랬을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아직까지 진정한 내시가 되려면 아주 멀었다 이놈들아. 자 다음은 궁중무술인 수박을 배워보도록 하겠다. 수박! 아, 수박이 어딨어요 수박. 지금 몇 월인데. 주상전하의 시종을 들 뿐만 아니라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역할 때문에 와. 수박을 익혔다고 합니다. 수박 수업에 앞서서 집중력 향상을 위해 지식 호흡법을 연습하도록 하겠다. 네? 지식이요? 지식 호흡법? 쭉 읽어. 내시들의 수련법 중 하나인 지식 호흡법. 기의 흐름을 좋게 해 몸과 정신이 맑아진다고 했다. 시작! 이제 힘들다. 힘들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뿜지 않는다. 셋, 둘, 하나!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숨을 참는다. 어찌 얼굴이 붉어지는 놈이 하나도 없느냐? 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얘야? 그렇지, 그거야, 그 얼굴이야. 야, 색깔이 이상했어. 그럼 지금부터 궁중 무술인 수박을 배워보도록 하겠다. 반갑다. 나는 궁중 무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업이다. 수박의 기술을 익히도록 하겠다. 첫 번째, 반절관수는 손가락을 반을 꺾어서 상대방 젖꼭지 위를 1인치를 강하게 지르고 쥐어 트는 동작. 자, 그러면 한 명씩 나오도록 한다. 준비하거라! 뭐가 이렇게 아프다고 엄살이야? 젖꼭지가 아파요, 젖꼭지가. 아, 젖꼭지인데? 다음은 두공법은 머리로 상대방 가슴이나 상대방 안면을 가격하는 기술. 그래서 지단이 하는 거 봤는데. 세 번째 포워스는 달을 안고 우리가 흔들어서 달을 집어 던지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자, 편안하게 하나. 나요. 나요. 야, 조가라. 아우. 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각자 연습을 하도록 하겠다. 마주보고 2인 1조 하면서 배운 거를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해. 야, 내시가 별걸 다 하는구나.
임금님을 뭐 업고 뛰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거는 이해를 했는데 아 내시가 이런 무술까지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